이거 이미 상대방도 시동 걸려서 뭐 그 못 치는 거 안 돼 이거. 아니 와야지 베이나 씨. 아 못 이길 것 같은데 이렇게는. 근데 되게 빠르네 먹는 게. 안 오길 잘했다. 아 모르가나 상대로는 코르키 골라가지고 선수하게나 코르키 하면은 모르가나가 안절부절해야 하는 거 개꿀인데. 미드 모르가나 되게 오랜만에 보네. 아 중국 서브 오랜만이다. 아. 배운다. 인베가 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시작하고 이렇게 미드로 뛰었는데 여기서 안 마주치면 인베 오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? 내가 미드로 가니까 나는 안 마주쳐서 얘네가 어디로 인베 온다고 생각하는데? 바텀은 그걸 몰라서 여기 있다가 여기서 오는 거에 이제 뒤져줘. 그럴 때 이제 화가 나는 거지. 뭔가 좀 느낌이 다른데 중국 서버는? 아 공성룬 찍을걸. 생각해보니까 푸시 싸움인데. 봐봐. 나이스. 모두 잡았네. 못 잡나? 잡았다. 생각 올만도 한데. 뭔가 도움을 바라는 손길인데. 노플이라 아마 바로 회수하러 올 수도 있어. 그걸 조심해야 돼. 오는 것 같은데? 어, 큐 썼네? 아. 아. 집 가기 싫죠 솔직히. 모르간 호텔 빼야죠 이거는.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기 아래에서. 무빙이 그냥 온 무빙인데 이거는.
이제 랭가도 아마 나올 거야 아래에서. 이거 여기 있었어 백퍼. 큰일 났다. 아.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세? 미니언을 타야지. 아 알고 죽은 것 좀 에바다. 모르가나 탑에 텔탈라나? 랭가가 이걸 정글을 먹으러 갈까 안 갈까. 정글을 먹으러 간다에 한번 걸어볼게요. 두꺼비는 살아있거든요. 아 트위치 오는데? 어 트위치 안 오네? 개꿀 개꿀. 이건 절대 안 죽죠. 죽나? 모르가나 궁 빠졌으니까 탈진으로 해야겠다 라인저. 아 아까 그냥 두꺼비를 먹을 걸 그리고 노랑으로 그러면은 더 싸비득이었는데. 아름다워. 못 먹었네. 블루베어 오나 혹시? 블루베어랑 랭가 같이 오면 죽는데. 휴. 탑으로 바로 뛰면 타이밍이 한 타이밍 있거든요 이게. 왜냐면 블루베어는 집 갔다가 복귀하고 있고 랭가는 아직 위쪽이 아니고 블루베어 노플이기 때문에 한 타이밍이 있습니다. 얘 왜 라인을 안 와? 왜 이렇게 복귀가 느려 얘가? 아 살이네. 아니 내 위치를 알고 있었네 심지어. 여기 와든가? 걔는 왜 보고도 당해줘? 왠가 궁은 뺏겠지? 아니 근데 그냥 당해주는 거 자체가 애초에 이해가 안 돼. 이게 뭐 잠깐 보인 것도 아니고 거의 10초가량 보였는데 이거를 당해준다는 게 이 와드에 보이는 채로 걸어가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. 보이면 바로 킬게. 보이면 먼저 가봐. 샀나 이럴 때는 바텀으로 가야 돼. 바텀이 라인 밀고 있었어야 다이브를 해서 트위치를 죽이는데.
한다고 될 게 아닌데 이거는? 아니 근데 그냥 타 이거는 탑 차이야 이거는 그냥 탑이 그 처음에 그걸 당해주면 안 됐어. 그거 한번 당해줘서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. 바텀의 문제라기보다는 탑이 좀 아 이거 모르가나 갔나? 개인 골라놓고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. 나 먼저 빠질게. 이거 좀 위험해서. 바텀도 슬슬 빼야 되는데. 돈 한번 써라. 무리하게 굴릴라 하지 말고. 아 그걸 깰라고 한다고?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인데? 아이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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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어휴 멍청이들. 근데 나는 미드인데도 쟤네가 죽을 게 보이는데 쟤네는 왜 자기 라인인데도 자기가 죽을 걸 못 봐? 나는 이 현상이 매번 롤을 할 때마다 되게 신기해. 보통 자기 라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거는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않나? 그러니까 다른 라인에서 행해지는 건 못 봐도? 왜 남의 라인이 자기 라인 봐주는 것보다 자기 라인을 더 못 볼까? 아니 나는 혼수를 트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인게임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.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. 내가 뭐 화면 전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니맵만 보고도 아는 건데. 아 저기 너무 위험하다 진짜. 그냥 탑에서 5대5로 한번 붙어야겠는데? 아 근데 또 바텀에 텔을 타기에는 또 이게 애매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텔 타지 말자. 그냥 차라리 미드를 막고 바텀에 텔 타면 내 뒤질 것 같아. 미드는 버틸만해. 셋이 와도 초시계가 있으니까. 아마 랭가가 궁을 키고 잡으려 들 텐데 바텀이네. 근데 솔직히 포터폴드 되게 아깝다 주는 거. 우리 탑이 텔이 아니라 이런 걸 같이 못 막아. 여기서 그리고 계속 베인한테 붙어주는 게 맞겠지? 개인적으로 붙다가 탑 밀려오면 탑 먹고 이렇게 해야겠다. 너무 근본 없는 이닛이라서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.
근거가 있긴 있었나? 트위치 노플이었어? 왜 이렇게 자신있게 걸어? 그럴 수 있지. 랭가가 너무 잘 커가지고 우리 원딜들이 살지를 못하겠다. 탑베인 이거 파밍은 되냐? 내가 이거 밀러갈 게 아니고 베인을 봐줘야 얘가 파밍을 할 수가 있는데. 바로 전령 가면 5대5 가능이다. 이거 이미 상대방도 시동 걸려서 못 치는 거 안 돼, 이거. 아니, 와야지, 베인아, 씨. 아, 못 이길 것 같은데, 이렇게는. 아, 근데 되게 빠르네, 먹는 게. 어, 안 오길 잘했다. 아, 근데 문제는 이렇게 따도 우리는 뭐 먹으러 갈 게 없어. 어? 오, 쉣. 아니, 얘네는 지방 가고 저기 들어가 있었네. 존나 무서워, 진짜. 그래, 여기가 이런 곳이었지. 아, 랭가 템 살벌하다, 진짜. 아니, 형 방금 뛰었습니다. 죽었겠는데? 초식에 그거 먹어? 너무 살벌해. 먹지마. 이렇게 못 먹게 하면 원딜들이 짜증나서 던져줘요, 나중에. 아, 안 되겠네. 원딜 이거 가능? 근데 이미 시동 걸려서. 어? 오, 아니 그 와중에 잘 싸웠네. 아, 난 쫓아가야겠다, 같이. 이거 있어 있어. 좀만 더 쫓아봐. 아니 쫓아봐. 일단 키자 그냥. 못 잡는 줄 알았네. 자르반에 눈길 가가지고. 이거 드실 원딜분 그냥 내가 먹는 게 낫겠다. 아니 얘들아 뭐해? 왜 또 다 죽어? 그만해. 궁키나? 킬키텐데? 아, 돈이 안 나오네. 이게 돈이 안 되네, 아무리 모아도. 근데 굳이 집을 갈 필요가 없는데, 존야가 안 나오면. 뭔가 아직 여기 못 왔겠지? 바론핑을 찍는데, 누가? 아, 절단검, 반월검.
절단검 바늘검이라 핑을 찍는데 어, 괜찮다. 먹을만하다. 근데 위험하기도 해. 나이스. 잡아주고. 야, 왜 이렇게 되냐? 이건 에바지. 아, 죽을 것 같은데?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왜 이렇게 센 거지? 아니, 뭔 이코어 트위치가 왜 이렇게 세? 버그 아니야, 이거? 트위치 지금 버그 있나? 향로 받은 것도 아닌데. 아니 근데 옛날에 탈리아 지각 변동에 버그 있을 때도 나는 진짜 그거 버그인 줄 알았어요. 딜 이상하게 들어오면 의심해봐야 된다니까? 나 그거 바로 때려 맞췄잖아. 탈리아 지각 변동 버그 있을 때 이거 버그 있다고. 뭐야, 블리베어가 여기 없네. 이거 그냥 걸면 되겠는데? 뒤잡아가지고. 어, 블랙실드 빠졌다. 가자. 건다. 나 물. 아, 잠깐만. 근데 좀 쫄리는데. 어, 어쨌든 잘 걸렸어. 잘 걸렸으면 된 거야. 아니 근데 여기로 궁 타는 거 위 눈치 채는 애도 신기하네. 이런 거 보통 눈치 못 채는데. 난 밀게. 어차피 랭가쿵 없지? 아, 저게 안 깨지네, 실드 때문에. 아, 랭가 밤끝 갔네. 밤끝 가면 이게 궁이 안 보여가지고 좀 그런데. 스위치도 밤끝이네. 인신캐 두 명이 둘 다 밤끝이야. 아, 여기 아까 싸웠던 데라서 와드밖에 있을 수도 있는데. 가지 말아야겠다. 쫄린다. 근데
와우. 아니 근데 자르반이 되게 잘 거네. 인신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.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. 캐리